이창섭, 탑 익스판 최고의 기원. 인터넷 화제 검색어 1위. 이 시대 최고의 몸짱 스타 빅3. 권상, 비, 이효리. 새로운 몸짱 시대가 열립니다. 대결 몸짱 빅3 제1라운드 그들의 몸짱 비교. 지난 11월이죠. 이 집 태양을 피하는 방법으로 가죽장 바춤과 코코풍 선글라스를 예시키며 돌아온 인기 핵폭풍 비. 웬만하면 한성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군요. 한성이요. 자, 얼마 전 상교 학교 가자로 화려하게 연기자 데뷔식을 치렀죠. 아, 너무 병원 예약했는데 깜빡 잊어버리네. 사랑한다 아니야. 자, 처음에 의료관 달린 육성수를 만들어 일단 합격적 연기마저 잘하는 가수 B. 이제 겨우 23입니다. 살인미소 꽃미남계의 대표주자 B에게 도전장을 낸 또 한 명이 몸짱. 이름하여 보기만 해도 떨리는 남자. 이 시대 최고의 몸짱 권상우. 조용히 하세요. 현재 드라마 영화를 오가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배우 권상우. 대한민국 연예계가 정말 뜨겁습니다. 어때요? 뭐했어요? 배우 씨와 비교돼요. 잘 빠진 몸매에 웃어있는 손과 그의 왕따 선명한 몸매에 시선 집중. 자, 이 섹시한 삼남삼녀의 만남. 저 야릇한 이효리의 눈빛에 권상우 과연 10분 만에 넘어갈 것인가. 빅3의 마지막 주자. 눈웃음 하나로 10분 만에 연예계를 평정한 그녀 이효리. 아침에 일어나면 이효리표 속옷을 입고 효리 눈웃음처럼 달콤한 초콜릿 한 입. 오후엔 망고 주스로 배채우고 아이스크림도 먹어야죠. 오후엔 효리 전화기로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효리가 현재 벌어들인 광고 수익은 CF퀸 이영애의 하루보다 두 배 많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억! 진짜 못쓰러나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몸값 기준을 두고, 자, 이 중에 역시 50억을 번 이효리가 짱입니다. 얼마 전 홍콩 영화계에 진출 선언, 곧 성룡과 효리를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지금은 홍콩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에서도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2004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굴 몸짱 빅3, 그들만의 성공 스토리 제2라운드 시작합니다. 제2라운드 그땐 그랬지. 자,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비, 그에게도 서글픈 무명 시절이 있었으니 잘 보십시오, 이제. 그 앳된 얼굴에 미소가 생겼어요. 자, 당시 최고의 스타 박진영 씨 뒤에서 가려진 백댄서 보이죠? 비. 자, 시절까지. 자, 이번엔 모델 출신 권상우 초창기 모습입니다. 자, 얼마 전에는 대학 시절 사진이 인터넷에 돌기도 했는데요. 또 신의 시절 소유진과 찍은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는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권상우, 신인 시절 권상우의 첫 대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위풍당당하게 손예진 씨에게 자장면을 주죠. 멋있게 드세요. 너무 멋있네요. 메달도 너무 멋있다. 저런 깜찍했던 BJ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핑클의 리더 이효리. 자, 그녀의 학창 시절 졸업사진을 보면요. 귀여운 건 예나 지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신인 시절에 꼭 하는 거 있죠? 센 카메라로 직공개 하는 거.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이 인형인데요. 아, 고생하세요. 오늘 이제 제 방을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헬스클럽 강사가 있죠? 자, 이번에는 B1집 시절 숙소를 공개했는데요. B의 집에 제일 눈에 띄는 건 바로 꽃미남의 근육질 몸매를 만들어준 운동기구입니다. 살찌면 안 되니까 체중계도 있어야 되고. 자, B의 몸무게 과연 얼마가 될까요? 자, B가 올라섭니다. 자, 78kg 가려보세요. 맞습니다. 발가락도 이쁘다. 자, 저것은 또 뭐에 쓰는 물건인고? B의 파워풀한 댄스 비결은 뭘까? 샤워를 하고 바로 두 분이었어요.
어머, 주인이 있었군요. 한낱 평범한 백선수에 불과했던 B. 그가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과연? 뭘까요? 카드를 못하고요? 그래서 그걸 전혀 뭐 고스톱 이런 거 뭐. 전 당구도 칠 줄 몰라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아 춤이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가 있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죠. 제 3라운드 몸매 대결입니다. 2003년 신규 얼짱 몸짱. 이제 남자들도 몸매가 좋아야 뜬다. 이 시대 베스트 몸짱 송승헌도 대왕자로 왔다. 완벽한 몸매 권상우. 야~ 첫 주연을 맡은 영화 일단 뛰어에서 군을 품질 몸매로 입학 스타덤에 오른 남자. 저 화제의 목욕 당신 기억나시죠? 권상우 우통 걷는 장면에서 시청률 팍팍 올라가는 소리 들립니다. 요즘 권상우 좋아졌는데 나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오늘 와서 대본을 딱 보니까 권상우 출연 딱 돼 있더라고요. 이건 운명이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아졌어요. 얼짱도 아니고요. 얼짱은 아니고 진짜 몸은 짱인 것 같아요. 자, 물론 그에게도 라이벌이 있습니다. 하루만 볼 때 혹시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친구이자 네 라이벌인 예 송승헌. 송승헌 씨. 그리고 좋죠. 뭐. 차승원 씨. 차승원 씨. 그리고 이정재 씨. 자, 잘 보십시오. 연예계 송승헌 씨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저희 영화상에서 별로 벗지 않아도 되는 시인데 네. 자기가 막 벗고 싶어 하더라고요. 해보이고 보고 감독님 사용 한번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승부욕 강한 권상우 그림팀이 나온 맞는 스포츠맨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신기한 모습. 그가 운동 잘하고 완벽한 몸짱이 된 사연이 있는데요.